싸잖아. 뭔데? 안녕하세요. 미인 푸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동의를 재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혼자 나왔냐? 와이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옷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결혼 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물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와이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선물이냐면 사실 와이프가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 이걸 사기 위해서 아울렛도 가고 뭐 백화점도 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와이프가 너무 비싸다고 못 사겠다고 해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희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결혼 5주년이고 좀 있으면 러시아도 가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짜잔! 롱패딩! 롱패딩을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가 와이프가 동의를 재우고 나오면 제가 이거를 와이프에게 서프라이즈로 줄 거예요. 과연 와이프의 반응은 어떤지 모두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동의 잘 자. 바로 잤어? 일로 바로 자는 애기들 어디 있어? 여보 러시아 갈 때 뭐 필요한 거 없어? 여보 너 갈래? 근데 여보 진짜 동이 데리고 갈 수 있어? 나 그냥 비행기 탈 날까지 생각 안 해도 돼? 필요한 게 많다. 필요한 거 많아? 응, 필요한 거 항상 많지. 뭐가 필요한데? 뭐 옷도 필요하고 기저귀 가방도 새 거 좀 사줘. 기저귀 가방? 어 지금 기저귀 가방 뭔가 유치원 가방 같은데? 진짜 여기 우리 집 앞에 있는 유치원 있잖아. 어. 거기 꼬마들이 메고 다니는 그거랑 똑같아? 그거랑 좀 비슷한데. 알았어. 근데 저거 여보가 기저귀 가방 괜찮다고 해서 쓰는 거잖아. 저거는 친구한테 그냥 받은 거니까. 어, 근데 그때 나 차 좀 해줘. 나 차 필요해. 아, 맛있는 차지? 아, 여기 차 있구나. 뜨거운 물도. 그럼 여보 기저귀 가방만 있으면 돼? 근데 기저귀 가방 뭐? 어떤 거? 그냥 뒤로 매는 거 똑같이? 응, 뒤로 매는 거. 그냥 조금 어른 같, 어른스러운 거? 아니 내가 이 그... 단어 딱 맞아. 어른스러운 거. 아니 내가 그때 여보 기저귀 가방 새로 안 사도 돼? 그랬더니 여보가 괜찮아 막 이랬잖아. 응. 아니야 그때는 그냥 내, 아 내가 원래 있는 핸드백 갖고 어, 다닐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 기저귀 넣고? 아니야 원래 아 그냥 기저귀 가방 타러 준비하고 핸드백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내 핸드백 거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핸드폰 필요한 거 그냥 기저귀 가방 넣고 그냥 한 개만 가져다니기 편해. 그렇지. 응? 여보 그러면 뭐 롱피팅이가 필요 없어? 여보 옛날부터 가지고 싶었잖아. 뭐 있으면 좋지. 안 준다고 했잖아. 그때 맨날 우리 사러 갔는데 여보가 비싸다고 안 샀잖아. 그치. 5년 전에 내가 샀던 패딩 아직도 잘 있잖아. 구멍도 없고. 구멍 하나 만들까?
뭔가 옷이 있으니까. 옷이 진짜 없으면 사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있으면 좋겠지? 있으면 좋겠지. 너 왜? 그냥 물어봤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이고, 떨어졌다. 뭐야, 이거? 몰라, 나도. 비싸잖아. 뭔데? 롱패딩이야? 아니, 쇼패딩이야. 이거 컵 조심해. 왜 갑자기? 내 생일도 아닌데. 여보 5주년한테 이거 줬으니까 나도 복수하는 거야. 선물로 복수. 네셔널 지오그래픽 이거랑 세트. 맞지? 내 것보다 10배도 비싼데 아마. 이거 가지고 싶었잖아. 색깔은 차콜이야, 차콜. 아이고, 나 이제 한달 동안 굶는다. 안 굶을 거잖아. 그 여보가 해야지. 여보가 굶어. No life walking, no force feeding animal welfare. 구스타운이야? 구스다운이야. 덕다운 아닙니다. 구스다운입니다. 이게 엄청 가볍다. 들어보니까 진짜 가볍다. 그리고 신기한 여기는 이거 리페어 키트도 있어. 뭐야? 그냥 뭔가 그 다시 구멍 나거나 그럴 때 하나 쓰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게 필요 없어. 여보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굿다운은 진짜 이렇게 얇아도 되게 따뜻해. 한번 러시아 가서 입고 나한테 좀 말해줘. 어떤지. 이거 가면 돼? 당연히 입어봐야지. 그 끈으로 실내에서 그거 벗을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가방처럼 메고 있으면 돼. 이렇게? 내 기저귀 가방. 날개 같은? 뭔가 우잉. 내 인생의 첫 롱패딩. Can I cry? 오, 이거까지. 손대도 따뜻하게. 근데 진짜 키 길다, 그치? 나한테. 내가 키가 이렇게 작고. 그거 롱패딩 나한테 너무 길어. 그러니까 농촌인이지. 플라셔 괜찮아? 이쪽으로 걸어와 보세요. 가벼워? 진짜 가볍다. 진짜 편해. 러시아 가서 살아 돌아와. 그리고 거기 여기 주머니도 있대. 여기 주. 뭐?
이게 주문이야? 응. 오? 왜? 그냥 뭐 돈이나 뭐 그러고. 되게 신기하다. 카드? 어, 카드나. 교통카드? 여보, 음식. 배고플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진짜 도둑이 못 잡는 주머니. 도둑이 옷다 가져가면 어떡해? 그럼 망했어. 뭐지? 이거 왜? 왜 이러니? 어, 묻었어? 여기 뭐, 아, 이어폰 낄수 있는 거야? 어? 그런가 보다. 아마도, 아마도. 응. 그럼 여기 뭐, 핸드폰 놓고 이어폰 낄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주문 있다.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 I deserve it, right? 네, 맞아요. 우리 6년째 결혼 기념일까지 잘 살자. 로시에서 이거 보고 몇 도까지 안 죽는지 말해줄게. 와, 근데 캐롤이가 진짜 항상 추워서 잘 입을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입는 거 되게 작잖아.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거 입는 딱이야. 내가 항상 춥잖아, 겨울에. 좋게 하고. 알겠습니다. 나 에스키모.